강란의 개판의 두 명. 지금 개판 간 선수들은 네, 아무래도 희망이 좀 없는 선수들. 네.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올라가 있네요. 아니 이번 시즌 개판 진짜 잡기 어렵더라고요. 아 쉽지 않아요. 네. 오코 이상이 좀 나와도 못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잡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자 3코 기물을 갖고 시작합니다. 오늘 불운의 아이콘 베이가 수흥 선수가 하면은 또 불운의 아이콘이 행운의 아이콘이 또 될 수가 있고요. 자 2코입니다. 자 이쪽은 조이가 이성 됐고요. 자, 차원문 이성. 서범 선수 지금 스타트가 좋네요. 템도 지금 대천사까지. 직스 하나만 나오면은 이미 완성입니다. 아 근데 7벌 꿀이 세긴 세던데요? 아 맞추기만 하면 센데 이게 또 연성류가 사라지다 보니까 네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갔습니다. 오! 7이스! 어차피 공격! 이런 먹을만 하죠? 그쵸? 심지어 아이템 구성 자체도 뭐 네, 많이 안 타는 영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기다림의 미학으로 사성은 솔직히 좀 힘들고 일단 공격이 가져왔네요. 이러면은 블리츠가 7장으로 시작. 이야. 그리고 형변 사냥꾼 형사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 두 개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복제 돈벼락 폭파단 문장입니다. 자 이리스 선수가 현재 23점인데 아 과감하게 가네요. 폭파단 선언 럼블이 2-2의 2성이 돼버렸습니다. 서범 거기다 이용까지 만들어주면서 약간 AP 쪽으로 좀 일찍 정한 느낌이죠. 상민이 선수는 이러면 그냥 확정인가요? 베이가 베이가 별탄 사이언스 웩 이러면 쇄도자 리로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 만일 스윈이라든지 남으면은 활용 가능한데 서운지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일단 사이언스 웩 선수는 지금 아칼리 자, 승 선수는 음전자망 또 가져갔고요. 웨이. 오, 승 선수. 신이 납니다.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자, 3연패까지 하게 되겠네요. 초진의 힘으로. 자, 뇸대뇸. 오! 연패 끊겼어요. 초진용 뇸이 파워가 강력합니다, 역시. 51골드 클로버. 사이언스 핵 선수는 잭스 6장. 아직 지금 이코를 구매를 못했죠. 사사냥꾼. 돌려요. 자 애쉬. 근데 이코 챔피언이 안 뜨고 있죠? 아 네. 눈치 없이 갈리오가 아니면 리롤 할 때마다 세 번 나왔어요. 네 1코는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코가 안 뜨고 있어요. 자 블리츠 한 장. 한 장. 누누. 누누. 찌릿찌릿 짜릿짜릿. 오. 여기까지. 자 판도라를 가져갔네요. 그리고 지원 아이템 방방. 오 진짜 잭스 삼성 나왔습니다. 사이언스에. 애쉬는 두 장 남았고. 아 근데 수웅 선수가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뭐 볼꿀술사 상징이라든지 또 나와서 빠르게 오볼꿀 갖춰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울 것 같네요. 야 블리츠 탱크 나왔네요. 바루스가 등장합니다. 6레벨 바루스. 이제 폭파단의 템도 지금 네 딱 3신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3-4 공동선택 지나갑니다. 자, 애쉬 하나 지금 잭슨은 삼성이 됐고 이코가 근데 진짜 많이 안 나왔어요. 여기요. 자 카사딘 나왔습니다. 카사딘 두 장 남았고 애쉬 하나. 오히려 쉔을 정리해주면서 그냥 50골드 이자를 더 받겠다는 느낌이네요. 흐웨이 이성. 애쉬 돌려서 찾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깨야겠죠? 네. 6개, 7개. 네 완성 됐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다이애나. 어,
뭐 설이나 요새 나와주면은 바로 땡큐 하면서 활용도 가능하고요. 뭐 사용할 만한 주요 기물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카사딘 삼성 찍혔습니다. 네, 역시 전투 증강체가 없다라는 아쉬움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 이제 4스테이지를 풀연승으로 가져가야 돼요. 자, 바루스는 좀 빨리 끊었고. 야, 포크웬. 아니 방금 찍었는데 이렇게 일성 딸이한테 져버리면은 일성 딸이 네 이 레드까지 만들어주면서 바로 아이템을 활용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마녀? 오 마녀가 두 개 져서 오, 마녀 오 이거 네 아 이거 확인하고 마녀 가져왔네요. 카르마는 이미 있었고 네 야 8마녀는 뭐 금방 맞춰지겠습니다. 거기 어쨌든 제조악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갈아줘서 또 한 번 더 마녀 노릴 수 있고요. 그렇죠. 와 서범 선수 지금 피오라그맨 2성. 이야, 저 수웅 선수도 마법사의 공고함으로 이제 직스 삼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만화잔의 직스가 어쨌든 티어가 괜찮긴 하지만 삼성이 안 나오면 좀 아쉽죠. 아무래도 마녀 브라이어를 쓸 것인지. 어쨌든 전 패치보다는 막 8마녀가 완성이 돼도 좀 대파워가 좀 줄었기 때문에 완성돼도 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더 이상 골드 쓰면 레벨업도 힘들고요. 네. 아 이러면 그냥 업하고 주술을 노려보는 게 대기만성 차라리 노려서 3일체가 등장했고 아 칼리가 안 나옵니다. 나서스 2성 모르가나도 없고 피오라도 이미 다른 선수는 2성 잡고 찍어놨고 오 나왔어요. 못 찾았어요. 아, 나왔는데 한 번에 주세요 제발. 그러게요. 너무 고통이에요 고통. 네. 이게 어쨌든 나오는 챔피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면 좋긴 한데 이게 또 외우기가 바빠 죽겠는데. 네. 아 저거 외우셨나요? 저는 안 외웠습니다. 아 저게 위치는 똑같은데 진짜 외우기가 쉽지 않죠. 저 원하는 챔피언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완성이 됐고 더 강해질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아, 사이언스백 선수가 아쉽게 8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게 이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알고 있다고 지금 네.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나. 카르마 2성이 됐습니다. 자, 피오라는 보이지 않고 야, 여기는... 오! 저 5단계 직결 가져온 예, 것 같죠? 그런 거 같네요, 주술로. 어 증강이 너무 좋아요. 아 증강의 이성작의 모든 상황이 3박자가 다 맞습니다. 징크스. 오 나왔네요. 브라이어를 팔고 육사냥꾼. 클로버 선수와의 매치인데 아 이거 은지 선수가 모르가나가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오 라칸을 뚫는 게 약간 태산이긴 한데. 자 그래도 올라프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라칸을 빨리 뚫어야 되는데. 피가 안 달고 있어요. 아, 이제 칼리 계속 예열 걸리고 이러면은 예, 서은지 선수가 7등 마무리. 마무리네요. 네. 방방 선수가 6등이고요. 네. 1등 하면 30점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1등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일단은 직스가 뚫기 어렵죠, 칼리스타 상대로. 야, 그리고 탐켄치 궁극기가 잘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라칸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레드를 지금 후그모가 갖고 있고 네, 통통 안 터졌어요. 피해주고.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 뭐 라칸 저거 뭐예요? 와 이게 또 거강의 전마다 보니까 라칸이 그냥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자 오코는 어? 요정? 요? 요정 먹으면은 뭐 요정 하나 내리거나 또 7요정도 만들 수 있고 승우 선수 먹을 게 없어요. 비싼 거 가져갑니다. 뭐 코고모라도 부인수라도 하염을 가져온 이브스 모르가나가 여기 나오네요. 오, 칼리 6장 바루스 2성이 쉔을 8개는 이미 HP 좀 여유도 있고 그렇죠. 아쉽죠. 베이가도 팔아주면서 교체를 했는데 상대는 6폭파단. 아 최대한 블리츠가 버텨줘야 되는데 폭파단의 화력에 이미 녹았습니다. 이야, 진짜 세네요 6폭파단.
또 화염 상징도 하나 들어갔기도 했고 이게 직스 아이템 자체가 딜이 그렇게 막 크진 않아가지고 아 요술사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요술사는 거의 순방을 못합니다. 어 그래도 상민이 선수는 순방을 했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서범 선수는 좀 애매해요. 그렇죠. 선수가 중위권이기 때문에 한 등수라도 올려야 좀 이제 진출 가능성이 더 생기겠습니다. 잘 먹은 브라이어입니다. 아, 잘 큰 또 폭파단 바루스 두 번째 공격이 오거든요. 스텔압과 와, 터졌어요. 원래 전패치 같은 경우에는 녹이기 정말 어려웠는데 한 번에 화력으로 녹여버립니다. 그래도 갈기 전에 카르마가 빵! 오, 졌습니다, 이리스. 아, 용까지. 모르가나 여기가 이성작을 해버리네요. 네. 근데 밀리오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오 칼리 하나 더? 밀리오도 나왔고요. 자 일단은 교체해 주면서 이기고 칼리까지. 아니, 여기서 이제 모르가나가 하나 가져오고 딱 이기고 사면 깔끔하긴 한데. 아 근데 카밀로 아이템이 진짜 잘 들어갔습니다. 아 용까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정말 어렵죠. 칼리가 녹이고 들어가는 속도가 어쨌든 라칸을 못 뚫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모르가나가 이거 가져오나요? 오 탐켄치만 샀습니다. 네. 칼리스타는 잠궈서 사려고 하고 있는 클로버. 자 이거 브라이어가 딱 칼리만 잘라주면 진짜 무난하게 승리가 가능한데 저 카밀 이성의 압박감이 장난 아니고요. 와 네, 탐피치 스킬도 진짜 잘 들어갔고 안쪽으로 파고 들었는데요. 카밀과의 교전입니다. 브라이어 네. 밀어냈고 자 브라이어가 지금 그래도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아, 잘 안 뚫려요. 칼리스타가 팔 빠져라 던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아 칸이 불피해요. 허범 선수는 3등으로 마무리하네요. 이리스 선수도 패배. 화염 스몰더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약간 정말 곁들인 양념 맛이 살짝 날 것 네. 같은 일단 스몰더인데 그래도 일단 폭파단이랑 많이 켜졌습니다. 3열 배치인데 카밀이 가까이 있습니다. 바루스 근처. 오, 라칸을 뚫어서 나아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아우 라칸 뭐 흠집도 안 나요. 예. 컨디션이 이게 아, 진짜 여기서 단단합니다.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네. 네. 3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 자, 이러면 클로버 선수가 마지막 배치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버 선수는 37점으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러면은, 네, 진짜 데프트 선수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클로버 선수가.